자, 여생 까망입니다. 네, 여기 오늘 도심 화천에 왔는데 여기는 바로 청계천이에요. 예전에는 개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청계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생물들 관찰을 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물고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네, 도감님이 박사님이시니까 청계천의 역사와 청계천의 뭐 전통, 전설 이런 거 많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전설? 네네. 아, 네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아, 피레미야? 드디어 피레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발견한 물고기는 피라미예요. 여기다 이제 수중 카메라를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낚시하는 줄 알고 엄청 오해하더라고. 이게 낚싯대처럼 생겨가지고. 그러겠네. 내가 한번 넣어볼게. 아, 저기 돌고기도 있네. 돌고기 어디 있어? 줄무늬 중간에 섞인 거. 아, 저거, 아, 저기 있네. 한갈견이가 이게 좀 할 얘기가 좀 있는, 사연이 있는 물고기거든요? 아, 전설이 있는 거야? 네, 전설이 있어요. 아, 무슨 전설? 원래 한갈견이가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강에 지금 서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채상류 쪽에 서식하는 애들이거든요? 아, 여기로 올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올 수 있는 통로가 아닌데, 그래서 누가 인위적으로 방생을 했다고? 방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저 줄무늬 있는 거.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정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 저기도 있네, 저 위에. 응. 딱 봐도 피라미랑 다르죠? 아무튼 그런 악취나는 하천에서 이렇게 뭐 인위적이긴 해도 생태하천으로 막 바뀌니까 이렇게 생태하천 진짜 이런 게 생태하천이죠. 그렇지. 괜히 잘 살고 있는 자연을 해치면서 만드는 것보다. 서울이 예전에 계속 수도였잖아. 그래서 예전 그 조선시대 개천 때도 냄새가 많이 났대. 그래서 개천에서 욕난다 그 말이 요 동네에서 이제 관원에 들어가거나 뭐 벼슬 하면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이거 급하게 공부하고 냄새가 나는데. 있어 보이지? 있어 보여. 말씀드리는 순간 모래무지 발견했습니다. 와, 한 종 추가. 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인다. 저기 간다. 지금 요거 하면 낚시한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큰 소리로 여기에서 낚시 금지입니다라고 얘기할게요. 뭐야? 이게 다른 종인데? 그러네? 꺽지? 저기. 아, 저거다. 동자개. 동사리. 아, 동사리. 동사리 한 마리 더 발견했어요. 동사리가 민물의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채니 아빠가. 자, 잉어를 발견했어요. 오, 사이즈 좋다. 야, 이거 거의 초어만한데? 에이, 처음 봤죠? 지금 하나 못 봤지. 그거 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쪽 반대편에. 일곱, 여덟 마리. 이야, 멋지다. 그런데 이게 참, 잉어들이 되게 웃긴 게 사람이 있어도 도망을 안 가.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데. 여기가 이제 인공적인 하천이다 보니까. 네. 인위적으로 방류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다 산대요. 여기. 아, 여기에? 네. 이 하천에? 그 돌틈에도 자세히 보면 모래무지들이 중간중간 많아요. 여기도 모래무지, 여기도. 저기도 모래무지. 그러네. 여기저기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잉어떼를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 몇 마리야 지금? 한 5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잉어 중에도 가끔씩 색깔이 다른 잉어가 있던데 잉어도 알비노 같은 잉어들이 생기기도 하나? 웬만한 생물들은 다 알비노가 있어요. 그런 특이한 잉어들도 있으면 재밌겠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청계천이 예전에는 개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옥류천에서 나와서 이 청계천으로 나오고 이 청계천이 특이하게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쭉 흘러가다가 중량천을 타고 만납니다. 중량천을 타고 한강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강을 따라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와, 저. 오, 돈다. 모래목엽. 우와. 오. 옆으로 딱 했을 때 황금이에요, 완전. 황금잉어다. 황금잉어. 황금잉어. 이거 처음이세요. 향어네. 와, 확실히 빵이 다르죠. 크다. 저게 바로 향어라고 합니다. 이거. 자, 향어가 얼핏 보면 잉어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몸 전체에 비늘이 나 있지만 얘는 비늘이 거의 없어요. 아, 얘는 비늘이 없어? 개체에 따라서 몇 개씩 있는 애들도 있는데 대체로 저렇게 매끈하죠. 붕어대. 엄청 얼척인데요? 아, 요거. 나와서 숨 쉰다. 붕어대. 얼척이네. 얼척.
거리를 두고 도망가네. 아, 베스야? 어, 아, 베스였네. 아, 여기 앞에 있던 게 베스였다고 합니다. 아, 여기 베스가 있네요. 아, 잡고 싶다. 자, 이제 중류에 왔습니다. 여기 중류층에는 유속이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속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좋아하는 어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어종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무치. 어, 가무치? 어디 어디? 멍이야. 지금 시청자들 기만하는 거야? 아니, 까만이 기만하는 건데요. 그래. 아무튼 여기 가무치도 있다고 하니까 꼭 봤으면 좋겠네요.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아마 참개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거의 참개지. 한번 내가 꺼내볼게. 아, 근데 잠시만. 아, 여기도 참개가 있구나. 자, 배딱지 보시면 수컷이죠. 한 마리 더 추가. 한 줌 더 추가. 와, 신기하다. 안녕. 자, 잠수했어. 오, 잠수했네. 오, 먹었어. 역시 가마우지. 여러분들, 저 가마우지. 저 까만 거 보이시죠? 저 가마우지가 지금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는데, 가마우지가 와 진짜 잘 잡는다고 저기. 아, 벌써 먹었어? 먹고 지금 입에 또 물고 있잖아요. 어, 한 번 잠수에 한 마리씩이네. 어, 가마우지 따라다니네, 제 외가리네. 우와, 어, 뭐 쫓아다닌다. 어, 먹었다. 잡았어. 우와, 안녕. 너의 잠수 실력을 보여줘, 가마우지. 이야. 간다. 어. 간다. 오, 잡았다. 야, 잡았다. 진짜 백룡과 쫓아가면서 뺏으려고 그러네, 계속. 어. 뺏어먹으려고 계속 쫓아가네. 이게. 맞아. 지금 한 마리지만 얘가 떼로 다니기도 하거든요. 어. 수백 마리지? 거기 진짜 초토화된대요, 거기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 도망간 것 같아, 고기들이. 얘가 포인트 이동하네. 포인트 이동. 아, 쟤도 같이 따라서 이동한다. 쟤 따라가는 거. 어, 야. 자, 잉어가 지금 먹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프로로 찍어서 담아보겠습니다. 고프로 전문가 고물도감님. 왜 내 이름에다가 물자 앞에 뭐만 붙이면 다 이상해지냐? 고물도감. 대물도감. 고물도감. 잉어의 먹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무 먹으면서 이루어. 모래를 삼켰다가 다시 뱉고 이런 그거를 계속 하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구 먹으면서 네. 이물질을 걸러내고 그 안에 있는 유기질만 싹 골라먹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뭐 플랑크톤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네. 아니, 잡식이라서 거의 뭐 다 먹어요. 아, 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고프로의 달인 고물도감님이 잉어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소감 어떠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잉어들이 큰 입으로 모래를 집어삼키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긴박감. 네, 감사합니다. 자, 거의 이제 중간 이상급 왔는데, 여기 성북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여기에 있어요. 청계천하고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생태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만나고 나서는 많이 탁해졌어요. 그래서 청계천 상류 쪽에서는 모래무지도 막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어? 근데 저기 또 돈! 제가 또 돈은 잘 발견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돈인지. 짠! 보여? 자, 돈 발견했어요. 아, 여기 밑에도 돈 있다. 어, 돈이 막 깔려있어. 여기 돈 봐. 내려놔요. 우와. 그러면 이거 물속에다 담그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0원. 어, 저기도 돈 들어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던지네. 자, 이제 하류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신 저희 생물도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13,000보 정도 걸었잖아요. 아, 죽겠어. 죽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아, 또 거짓말이야. 아, 진짜 이제.